하이, 엡스마이 꽃보다 달깁니다. 오, 얘네들은 지금 저희가 앞베란다 있다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서 뒷베란다 쪽으로 옮겨진 애들이에요, 얘네들. 창가 쪽. 방을 이동을 해주면서 겨울에는 햇볕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따다다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합식을 하려고 뽑아놓은 온슬로우를 다이소 꽃병, 제가 꽃병에도 초창기 때 많이 심어서 지금까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꽃병에다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뒤에는 애들도 예쁘죠?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져갖고. 얘네들이 엄청 큰 애들이야. 작지가 않답니다. 저희는 베란다 온도가 이렇게 막 포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막 쉽게 푹다 아주 그냥 여름처럼 빠지지는 않고 웃자람도 없어요. 온도가 그뭐 20도가 되면 웃자라겠죠. 근데 거의 10도에서 15도 위 아래를 왔다 갔다 하거나 어쩔 때는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지 물이 막 한꺼번에 푹 빠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분갈이를 온슬로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미니 꽃병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파랑새도 어이구 머리가 잡혔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죠. 잠시만요. 이렇게 꽃병에 구멍이 없어요. 구멍을 뚫지 않고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예전에는 올100% 마사로 심어봤었거든요. 근데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각박하게 키워야 달기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환경을 좋게 해주다 보면 뭐그 노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을 좋게 해주면. 근데 베란다는 환경을 너무 흙을 좋게 하다 보면 오히려 웃자람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슬로 에케베리아 속한 명이 그냥 에케베리아 속 돌나무 속 그냥 온슬로예요.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한 명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작은 이게 직경이 얘네들 12cm 정도 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얘네들 2015년도 데려갔고 제가 키운 애들 목대를 보시게 되면 목질화가 돼 있어요. 땅에 붙어 사는 애인데 엄청 목질화가 되면서 길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 붙어 사는 애들도 오래 묵다 보면 목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뭐 도테랑처럼 막 심하게 땅에 붙어 사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약간 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포인트는 나중에 주고 일단 흙을 7대 3 마사 7 배양토 3입니다. 들어가기가 입구가 좁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마사토를 제가 여기 한그 4분의 2 정도 깐것 같아요. 밑에 좀 나와야 예쁜데 얘는 좀 이렇게 되고 제가 초창기 때 다육이 잘 키울지도 모르면서 석연화를 너무 웃자람의 그 대명사가 석연화거든요. 빛을 잘못 보면 막 등성등성 자라는 애가 석연화예요. 근데 걔를 해마다 키워보니까 한 2, 3년 2년 키우고였었나? 한 키우고선 너무 얘가 또 오래 웃자랄까봐 어떻게 했냐면 꽃병 다이소에서 꽃병을 사다가 마사 100으로 이렇게 입구가 작은 애를 사두였을 것 같아요. 사두. 걔네들 목대를 좀 그렇게 심하게 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는 하형으로 알고 키웠었거든요. 온슬로를. 근데 꽃대가 1월에서 2월 달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여태까지 키우면서 꽃대를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오래 키워도 저희 집에서 오래 묵은 애들이 꽃대를 올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렇게 잘. 근데 얘가 1, 2월에 꽃대를 올린다고 합니다. 얘가 물들면 약간 핑크 살구빛으로 물들거든요. 그래서 물들면 상당히 예쁘고 보기에도 괜찮은 애 중에 하나입니다. 번식은 자구번식, 이꼬지, 뭐 적시, 뭐 그런 거겠죠. 한목 이렇게 예쁜 애 보여줄게. 얘는 흑장미 이꼬지 되네요. 흑장미 이꼬지 되네.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얼굴이 하나, 둘, 이렇게 보면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나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 앞에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고 뒤에는 하나, 두 개. 엄청 나왔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나온 거예요, 얼굴이. 흑장미인데. 얘네 잎꽂이를 좀 늦게 하네요. 제가 초창기 때 잎꽂이 한 것보다 좀 이렇게 적심을 하고 나서 잎을 뗀 것 같아요. 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다육이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물 주고 잎꽂이들 물 주고 보는데 뭔가 신기한 애가 있어갖고 보니까 흑장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녹경 콩란입니다. 콩란.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주면 상당히 예뻐요. 콩란을 좀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 주기가 너무 괜찮네요. 이게 도 꽂아주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쁜가요? 그리고 얘도 한번 심어줄까 합니다. 여기다가 흑장미가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저렴한 애는 아닌데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에 가격이 무지 싸질지 않을까, 저렴해지지 않을까. 잠깐만요. 이거 어디다 뒀지? 여기 있네요. 가격이 내년 정도에 저렴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됐는데 얘가 지금 저렴해지긴 했어요. 제가 작년까지 살 때는 만원에서 9천원, 8천원, 12,000원, 3두는 12,000원. 그리고 올해 묵은 애들은 엄청 비싸죠. 조그만 애들이 그렇고. 근데 올해는 5천원, 6천원짜리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저렴해지지 않을까. 온슬로우는 키우기도 쉽고 로제트도 상당히 키우다 보면 예쁜 애 중에 하나. 그리고 목대도 제가 봤을 때 도테랑보다는 조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도테랑 완전 땅에 붙어 사는 애인데도 잘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키우기는 상당히 그 일반 그 뭐라 그럴까 쉬워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겨울에도 무난하고 사계절 다 무난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저는 하영을 알고 있었는데 뭐 제가 학명을 찾다 보니까 동영 하영을 찾아보니까 동영 하영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5년을 키워 2015년도에 데려왔으니까 그 정도 키워봤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딱 하영 도영을 나누기를 떠나서 그냥 사계절 다 버티면서 잘 무난하게 뭐 하엽이 지거 심하게 지거나 뭐 까탈을 부리거나 뭐 벌레가 끼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온술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행복한 불금 되세요. 안녕. Thank you.